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절 읽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아멘. 어, 오늘 본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 어 이렇게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했으면 최소한 한번 이상은 무조건 어 이렇게 교회에서 말씀을 들어봤던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기 위하여서 이 모였던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사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대체 그렇다면 당신은 모든 그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의 대답, 질문을 들으시고 그 중에 무엇이 가장 큰두 개의 계명인지를 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가장 큰 계명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가장 큰 계명이며, 또한 가지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것이 이제 두 번째 큰 계명입니다. 자, 아마도 이 말씀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자, 아는 것보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옮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6절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끝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어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데 도무지 그 사람의 삶에서는 그리스도인의다운 모습과 행함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하는 행함들이 있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 행함들도 있습니다. 자, 그중에 또 우리가 해야 하는 한 가지 행함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대략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이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받았던 것처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는 서로를 축복하는 것. 하나님 저 영혼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주의 얼굴을 비춰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데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행동들이 있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웃들에게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들도 있습니다. 자, 이웃 사랑에 관하여서는 로마서가 이제 10개명 말씀을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개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특별히 여기서 이제 십계명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웃을 사랑하기에 이웃에게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간음하지 말것 살인하지 말것 도둑질하지 말것 그리고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 것. 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한 마디로 정리해서 사랑이란 바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사랑은 이웃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이웃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웃 사랑이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 어떤 악이라도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웃에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이웃 사랑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계명인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계명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자, 눈에 보이는 이웃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이렇게 뭐 선을 베풀고 뭐 어떻게 뭐 행동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지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는 어떻게 도대체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말씀은 바로 이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인데 먼저 이제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실천에 옮겨 보기 위해 우리가 찬양으로 조금 전에 주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좋다라는 그런 고백을 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뭐 이렇게 찬양으로 고백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라는 그 질문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저에게도 항상 가장 있는 가장 큰 이제 그 이제 질문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그 해답을 방금 전에 보았던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이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방금 전에 보았던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자,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에 적용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우리는 정의해 볼수 있습니다. 자또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 악을 행하지 아니하는 안 나니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로 하나님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은. 도대체 그러면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에 있어 5장 3절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사도 요한은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그냥 말씀을 뭐 되는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킬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여기 요한 1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라 또한 힘든 일이라 생각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 말씀들을 다지키며 사냐?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가능하냐? 그렇게 말하지만 요한 사도는 여기서 말하죠.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들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기 위해 힘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겁게 하기 위해서 주신 계명들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물론 제때로는 어떤 말씀들을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말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수 있다면,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율법들을 그 계명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피산 1 0명기에 보면 우리가 이 계명들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지킬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즉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그렇게 온 마음으로 지킬 때 우리가 그냥 그것이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들이 있다라고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누리는 네 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지킬 때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유익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경외함을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잠언 19장 2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즉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말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조카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이제 시명기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생이 길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중에 다섯 번째의 계명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그 계명을 지킬 때 비로소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라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3절이 그 말씀을 <laughs>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자 아멘,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을 지켜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 모두는 그 말씀은 그대로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는 복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자, 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 정확하게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행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8장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그 말씀을 청종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자, 지난 주일에 말씀을 받은 대로. <laughs>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할때그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복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우리가 뭐 부자 되게 하시고 잘 살게 하시고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는 때에 따라 필요한 힘을 공급하신다라는 그 의미이기 때문에 그 의미로 본다면은 이 말씀을 그대로 그 말씀의 의미 그대로 풀어 본다면 성읍에서도 우리가 성읍에 있을 때에도 때에 따라 필요한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며 우리가 들에 나가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때에 따라 필요한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것이다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정말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필요한 힘을 때에 따라 공급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크게 번성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면 보면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어디서 본것 같죠?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을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이 동일한 말씀을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주셨을 그때는 언제냐면 그들이 이제 막 방주에서 나왔을 때였습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이 방주에서 나온 그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자, 노아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방주를 짓고 그 다음에 그 방주에 너와 내 가족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인도하는 동물들을 한 쌍씩을 그 안으로 들이고 데리고 들어가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는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 순종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사실 하느께서 주신 이 말씀을 그대로 고지 그대로 순종하기란 쉽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가 그 오랜 시간 동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는 것, 끝까지 방주를 짓는 것 자체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와서, 어우, 대단하다라고 박수쳐주거나 칭찬해주거나 위로해주거나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어요? 바로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 오랜 시간 동안 말도 안 되는 한 번도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그 배를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으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그일년이라는 시간을 방주 안에 갇혀서 동물들과 그렇게 보낼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창세기 6장 9절을 통해 보게 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특별히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 동행했던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동행하는 건 매우 불편합니다. 원수와 함께 같은 길을 걷는 것 자체는 매우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가 늘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노아의 방주에서 나왔을 때 노아에게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그러하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성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9장 19절이 말씀합니다. 노아의 이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에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할 때 그에 따르는 보상이 있을 뿐입니다. 자, 그것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냥 뭐 찬양할 때 고백하고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 을 그대로 보상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런 자에게 상을 주심을 믿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도대체 그냥 뭐 하나님 그래요, 뭐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뭐 찬양으로 고백했잖아요, 라고 고백했잖아요,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입술에서만 드리는 고백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온전히 다 지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말씀을 100%다 지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냥 뭐 하나님께서 바로 그냥 그 애녹처럼 그냥 데려가시겠지 이 땅에 놔두실 리가 없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닙니다. 나는 너의 완벽함을 원한다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 완벽하신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을 더 닮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지키려는 그 노력, 그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마음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지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데 또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를 확인해 볼수 있는 매우 간단하고 쉬운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그 모든 것을 혹시나 아까워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건 뭐냐면 혹시나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 시간에 차라리 뭐라도 하면 더 발전할 수 있고 뭔가가 더 유익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시간, 예배 시간으로 오는 시간, 예배 끝나고 돌아가는 시간, 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모든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다면 그러면서 그 시간에 아 내가 차라리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했으면 뭐라도 더 했으면 그냥 더 괜찮았을 테란데라는 그런 아쉬운 마음과 안타까운 마음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런 사람이 과연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내가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약속 장소에 지금 가고 있는데 그 약속 장소가 한 시간 떨어져 있는 거리라서 그 시간에 가면서 아 내가 왜 굳이 이 사람을 이렇게 한 시간이나 들여서 저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는 것지 라며 그런 생각을 하며 그 만남의 장소에 간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애인에 대한 사랑이 완전히 식었, 식었든지 애초 애인에 대한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자, 또한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을 당연히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자, 부모가 엄마가 자녀를 위해 요리를 해주면서 막 한 시간 동안 요리를 막 하는데 그동안 막 마음 가운데 아 진짜 내가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이걸 밥을 해서 먹여야 되는 이유가 뭐지 하면서 그 시간을 아까워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부모도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자녀를 사랑하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사용하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사용할 시간을 아까워한다면, 하 아, 내가 또 오늘도 내또내 내 저기 좀 부모님 때문에 병원에 따라가야 되고 내가 또뭐내 자녀 때문에 학교에 따라가야 되고 그것을 그렇게 아까워하고 뭐 가족 사랑하는 뭐 지위한 이웃들을 그들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그들을 위해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아까워한다면 그것은 정말 그분을 그분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있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시간을 아까워한다면 내가 이 시간만 조금만 아껴도 다른 걸뭘할수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피사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또한 예배를 위해서 왕복하고 주차자리를 찾는 시간, 그 무엇던 시간이든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절코 아깝다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절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우리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쪼개어 하나님께 더 드리는 것이 당연히 맞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나를 위해 사용하신 시간을 아깝다고 생각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나한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 나한 사람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나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에 사용하신 시간을 하나님께서 설마, 아, 정말 내가 괜히 죄를 위해 투자했네 옆에 있는 죄를 위해 더 투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은 우리 하나님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위해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아니하시나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 그 무엇도 아까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또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가진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또 아까워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아까워하는 자, 어, 내가 괜히 조금 더 드렸나 라는 그런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자를 향해 하나님께서 고린도우서 9장 7절은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의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자 하나님은 어차피 어막 아까워하면서 어 내가 이거 아 이거 어떻게 드려야 되나 막 하면서 아까워하며 헌금하는 사람이나 억지로 하는 사람의 헌금은 받지 않으십니다 자 혹시라도 누군가가 여러분께 선물을 주는데 뭐 생일이라고 선물을 주는데 그 사람의 얼굴에서이 선물을 주는 게 너무 막 아까워요. 막 그리고 내가 정말 억지로 막 이거 주기 싫은데 억지로 주고 있다면 그 선물을 받고 싶겠습니까? 그냥 니나 가져라고 다시 얼굴에다가 던지겠죠. 자,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거나 억지로 그 사람의 누군가에게 선물을 준다면 당연히 그 사람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 제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그냥 억지로 그냥 드리라고 하니까 드리는 십일조 뭐 헌금, 감사헌금 이런 거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사야서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친 김승의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들은 하나님께 당연히 드려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됐다 그거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시하기 위해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마음도 없이 그냥 드리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까워하며 억지로 드렸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께 사신 말씀 그대로 정말 그냥 말로만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 있는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도 사랑한 마음도 있고 하나님도 사랑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그렇게 주님을 사랑했으면은 좋겠고요. 또 그리고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즉 그러니까 우리의 온 삶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온 삶을 다한다는 것은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죽는 그 날이 언제까지인지 모르지만 나의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내일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해 그 사랑하는 그 마음. 그러기 문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일평생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언제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또한 우리의 온 뜻을 다요라는 말씀은 이 본문 언어적인 말로 보면은 생각을 다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 속에는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생각조차도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 생각을 다하여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나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 나의 시간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하여 그렇게 나의 마음과 생각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그 말씀을 온 삶을 다하여 실천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그래요. 하나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사랑하는 은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정말 그렇게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그냥 말로만 사랑하고 찬양으로만 그냥 고백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정말 삶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우리의 생각을 통해 온전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껴...